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오늘 먹방 메뉴는 한일 미역 뚝집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에서 지금 난리난, 맛있다고 난리난 미역국 라면, 그리고 일본에서 새로 나오는 와카메 라면? 미역 라면 나왔는데, 이거 원래 있었던 라면이긴 한데, 이번에 미역이 7배 많은 거 나왔어요. 둘 다 신제품이에요. 그리고 한국 거는 미역국 라면이고, 이거는 미역이라면이니까 약간 조금 맛이 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와카메 라면도 맛있다고 지금 롱셀러라고 해야 되나? 그거 계속 인기 많은 라면 중에 하나니까 뭐 둘 다 맛있을 것 같고, 오늘 먹방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둘 다 열어보겠습니다. 오! 짠! 자, 그러면 먼저 일본 거 와카메 라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역이 엄청 많아서 컵이 꽂혔답니다. 여기 좋게 있어요. 미역이 너무 많으니까 큰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기가 이만해. 자, 열어볼게요. 이야. 짠. 자, 내용물 확인. 스파이스, 액체 수프, 건두기. 오! 오! 뭐야 이거? 이거는 깨! 깨랑 미역. 이거는 꽁이랑 미역.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지? 왜 두 개로 나눠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일단은 건두기 두 개, 그리고 액체 수프, 스파이스 네 개 들어가 있습니다. 명은 이만큼밖에 없어. 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암튼 뭐 이렇답니다. 다음 한국 거. 짠.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미역국 라면 아니고 쇠고기 미역국 라면입니다. 안에 봅시다. 명은 명은 좀 얇아? 콘더기 스프, 액체 스프 두 개. 깔끔하네. 배 소리 났다 지금. 그러면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걸린 거부터 만들게요. 오! 미역이랑 쇠고기인가? 나 지금 핸드폰 보고 풀릴 때까지 약간 좀 냄새 난다 싶었는데 뭐야 이게?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만들게요. 미역이 장난 아닌데 양이? 오? 뭐야? 뭔가 약간 찐득찐득한 소스인데?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것도 물 넣고. 우와, 이거 냄새 진짜 좋은데? 2분. 뭐?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인데? 물이 없어졌는데? 이런 거야, 원래? 뭐야, 이게? 물이 원래 이렇게 없는 거야? 아니, 진짜 없는데? 물이 거의 없어요. 물이 거의 없어. 원래 이런 거야? 나 손까지 했는데. 미역이 너무 많아서 물량이. 이건 간장 베이스인 것 같은데? 일본 거는 간장 베이스. 겁나 많네, 미역이. 나 건강하겠다. 일단은, 됐어. 짠! 그러면 수프부터 맛볼게요. 이거는 쇠고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내가 한국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주방님하고 그려주는 미역국 맛나. 쇠고기 미역국 맛나. 우와! 우와, 그게 진짜 맛있다. 우와, 대박. 그러면 다음에 이거. 이거는 아까 간장 베이스였는데. 아, 전혀 두 개 다른 냄새가 나. 우와, 이것도 맛있네. 이거부터 먹어볼까? 진짜 많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일본 거? 맛있어. 반찬 베이스라서 안 맞을 수가 없는 음식이긴 한데 이거 맛있네. 근데 조금 짜다. 좀 더 물 소금보다 좀 더 많이 넣을걸. 한국 거 먹을게요. 냄새도 또 달라. 쇠고기 맛나. 와, 대박 맛있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아직 일본에서 판매 안 하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친한 언니한테 부탁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일본 미역 라면 그 미역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다 미역이 물을 팔아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수프가 엄청 짜요. 그리고 이 미역국, 아니 이거 그냥 미역국인데? 라면이 아니야. 그냥 미역국이야. 진짜 인스턴트인지 미심하는 정도로 미역국이야. 신기하네. 한국에서는 그 생일 때 말고도 여자가 애 낳고 나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딱 자기 와이프가 애를 낳는데 미역국을 준비하기 좀 깜빡했다? 아, 오늘 아들이 생일인데 깜빡했다? 오늘 오빠가 생일인데 깜빡했다? 그럴 때 면 빼고 끓이세요. 그냥 미역국입니다. 암튼 그랬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보여요? 다 미역이야. 이거 다 미역이야.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역시 미역국이야. 스프까지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이거. 자, 일단은 둘 다 이렇게 먹어봤는데 내가 좀 생각이 잘 봤네요. 그냥 미역이 라면이라고 하니까 뭐 일본이랑 한국 약간 맛 비슷하겠지? 뭐 그러니까 약간 비교해서 먹어보자 했는데 전혀 다른 음식이었어요. 일단은 베이스부터 달고 이거는 새 고기, 이거는 간장.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취향마다 좋은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름진 거 싫으면 일본 와카메 라면, 미역국 그 맛이 진짜 좋아하시면 새 고기 미역국 라면 추천합니다. 근데 기름이 좋다고 해도 그냥 국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거는 꼭 한 번씩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스턴트 맛이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고 배불러서 이제 자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하나하나 보고 있으니까 댓글도 부탁하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밑에 설명도 많이 봐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머리!